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디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디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우선 연습은 물론이지만 심사위원들이 무엇을 찾고 있을까, 어떤 단원을 뽑으려고 할까 하는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궁금한 점을 해소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연습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자기 악기를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연습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심사를 할 때 세 가지를 주로 봅니다. 첫째, 음정. 둘째, 박자. 세 번째, 소리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참 놀라운 것은 심사를 하면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신 지원자분이 거의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에서는 모차르트 39번 피날레에 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모차르트 39번 피날레는 E-flat major입니다. 한국말로 내린 마 장조인데요. 이 조를 이해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flat major에서 1도 코드는 E-flat, G, B-flat, B-flat, Sol, C-flat인데요. 지원자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는 저를 포함해서 흔히 하는 실수는 B-flat이 즉 5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연해드리는 사례에서 제 연주를 보고 타산지석으로 아 저렇게 B-flat이 나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넷째 손가락으로 인해서 너무 높게 짚거나 그다음에 A-flat 4도도 너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E-flat major를 기가 막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없이 하더라도 그 5도 음정이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전체적인 음정이 좋지 않게 들립니다. 두 번째, 박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6분음표가 이렇게 많을 때는 무엇을 주의를 해야 되냐면은 내려오는 음계와 올라가는 음계의 속도 차이입니다. 이것은 16분음표 언제든지 있을 때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메트로놈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피날레를 제가 4분음표 130으로 잡았는데 메트로놈대로 하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내려오는 스케일에서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So, 박자에서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연습하더라도 이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구나 하고 감지를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카테고리 소리를 다루겠습니다. 모차르트 심포니가 어려운 이유는
음정 박자도 어려운데 소리까지 우아하고 예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습을 하는 게 좋을까 소리를 위해서 저는 우선 레가토로 음을 이어서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레가토로 연습을 하면 비브라토를 많이 하지 않고 활로 노래하는 방법을 압력, 속도, 활을 내가 얼마나 릴리스를 해야 되는지 또는 타이트하게 붙여야 되는지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레가토 연습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릴렉스가 돼야 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심사하러 갈 때 이 모차르트 39번을 이 나올 때 여러분 특히 오른쪽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조금 더 손목과 오른쪽 팔을 릴렉스를 해야 되냐면은 이 슬러가 나올 때입니다. 마지막 팁은요. 다운보는 여러분 다 잘하십니다. 근데 업보에서 조금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서 힘을 받으면 다운보가 그 다음에 원활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제가 나쁜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딱 막히면 활이 막힙니다. 그런데 업보를 내가 자연스럽게 신경을 써서 손목을 쓰면 그때부터 활이 편안하게 반동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차르트 39번 음정, 박자, 소리에 관한 분석이었습니다. 모차르트 39번 엑셉트를 준비하면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템포 마킹은 알레그로입니다. 굉장히 많은 오디오 정보가 있지만 제가 스스로 오디션을 보고 또한 심사를 한 결과 4분음표 128에서 134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느린 거에 대한 차이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악상 기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차르트 39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나옵니다. 피아노와 포르테. 그 차이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오디션은 섹션, 즉 다른 동료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 이 악상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피아노를 메소 피아노 정도, 포르테는 조금 건강하고 화려하게 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차르트 심포니 중에서 레퍼토어 리스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곡이 모차르트 39번 방금 시연해드린 피날레고요. 2악장, 그 다음에 40번, 41번의 다양한 악장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심포니에 예외 없이 모차르트 심포니는 제가 39번에 적용한 음정, 박자, 소리에 관한 카테고리 충분 요건을 갖추는 것이 정답입니다. 즉, 악상 기호, 우아하고 예쁜 소리, 빨라지지 않는 박자, 그 다음에 정확한 음정,
입니다. 매우 도움이 됩니다. 꼭 하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손가락을 짚는 것뿐만 아니라 떼는 것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깨끗한 articulation, 음정이 나려면 붙점 연습으로 인해서 떼는 힘과 붙이는 힘을 동시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다른 악기, 즉 다른 현파트, 첼로, 목관, 금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면 소리 내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39번을 듣지 않으셨던 분들이 하는 연주와 모차르트 39번 리코딩을 몇 가지를 찾아서 지금 첼로가 무엇을 하는지, 트럼펫이 지금 어떤 라인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7번의 실패와 한 번의 성공으로 서울시향 단원이 되었습니다. 그 7번과 한 번의 모차르트 39번 사악장이 늘 있었고 늘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몇 가지를 드린다면, 모차르트 39번은 생명이 깨끗함과 음정입니다. 실제 오디션 현장에 가서 어떠한 엑셉트보다 활, 보우 컨트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득한 방법은 일단은 너무 빠른 템포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템포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앞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가볍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요. 마지막, 가면서 절대로 빨라지면 안 되는데 그것을 정신을 무장을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래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낼까 말까 할 정도로 활이랑 같이 노래를 하면 빨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 조언으로 여러분도 모차르트 39번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